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7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2010년 진화위가 피해 사례를 조사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많은 탓인데요. 오늘은 금오도 대유리에 살았던 한 마을 주민이시죠. 박춘혜 씨와 마병옥 씨를 만나 그 실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. 조유원 기자입니다. 박춘혜 씨의 사촌 오빠 박병현 씨는 인민군 동조 세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 손이 사촌 형을 유난히 잘 따랐던 박 씨의 친오빠 박병호 씨는 형의 부탁으로 종종 심부름을 하곤 했습니다. 그러다 6.25가 발발했고 박 씨의 친오빠와 사촌 형이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사라져버린 이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. 우리 큰 오빠 큰집 오빠도 이제 도망을 가고 우리 오빠도 이제 그냥 한참에 다 전부 도망을 가버렸어요. 도망을 갔는데 그 뒤에 지서에서 항상 우리 집을 이제 섞게 그러면서 아들 찾아내라고 와서 늘 번번이 이제 경찰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섞게 그러고 그랬단 말이요. 어느 날 평소처럼 고기잡이를 나갔던 박 씨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고 그날 새벽 눈을 감았습니다. 분하고 원통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. 박 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면 금오도에서만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거나 행방불명되던 시절이었습니다.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흥 소록도 한센인 마을까지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먹기 힘든 날에는 큰 사람이 음식이라고 경찰이 많이 안 갔지. 그리고 결국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대피가지고는 만선이 불편이 불 앞에 있어서 수사를 다녔다고.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가 마을 앞바다에 떠밀려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회상합니다. 저 신체가 밀리 들어오는 것 같다고 우리 집 앞으로 또 들어온 게 그게 소문이 나고 이제 그게 주문이 많이 난 거지. 그게 죽은 걸 다 말하는 한의원과. 살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말에 70년 동안이나 기억을 묻어둔 채 살던 박 씨는 지난 2018년 뒤늦게 유족회에 가입했습니다. 유족회에 있는 걸 몰랐어. 모르고 이제 늦게서 2018년에 서울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저 우리 고향 저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적어도 저 가입을 했다고. 그리고 올해 유족회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었던 마병옥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. 당시 16살이었던 마병옥 씨가 박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. 딱 체포해보고 집에 가서 담벼락 세로 가서 그냥 옆에 한 15m 낸 데 가서 여기 관전의 집에서 그냥 옆에 담벼락 세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눈 뜨고는 못 보고 이제 고문을 했는데 뭐 그냥 이 말을 하려면 개모판을 갖다가 내리치다가 몸을 뚫다가 발로 붙다가. 올해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피해 실태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마병옥 씨는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고 덕분에 박 씨는 72년 만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나 친족은 아니고 하지만은 다 유기의 부모 행진한 거지 사는 사람들이 억울해 죽었으니 이걸 갖다가 법에 서로 호소를 해가지고 돈도 탓하고 증언하면 다 그 재판도 이기가지고 해결했는데 서로가 협조해서 빨리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지.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전라남도에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모두 633건. 이들 대부분은 박 씨의 아버지처럼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나이가 다 많고 이렇게 우리 죽어버리면 우리 이제 손자들은 대다 놓고 우리 살아서 이거 어서 좀 분이라도 반분이라도 좀 풀게. 우리 여든 사건은 해결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. 우리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을 좀 힘내고 이 억울한 백성들 좀 살리십사 하고 호소합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